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이 결국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저명 과학자 유치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른바 과학 벨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과학 벨트 거점지구 조성과 관련해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네 가지 주요 원칙에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먼저 과학 벨트 거점지구 34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중견 가습기터의 국고 매입과 엑스포 공원의 사이언스 센터 등 과학 관련 공간 조성과 대덕특구를 창조경제 전진 기지로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제 과학벨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의 대전의 역할이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거점지구에 설립하기로 했던 IBS,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이전하고 그곳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터 26만 제곱미터는 20년간 무상임대로 사실상 대전시가 제공합니다. IBS, 기초과학연구원의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유치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 대전시의 판단입니다. 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20년 동안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과학공원을 살리자는 엑스포 재창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과학벨트 수정하는 과학벨트를 반토막, 나아가서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요한가습기와 이를 관리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은 한 곳에 집적해야 된다라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목소리였고 대전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가 해결되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과학벨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과학벨트 수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